오늘은 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장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광명전기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YG 플러스, 세 번째 특수건설, 네 번째 디지털 조선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봤던 종목 가운데 눈에 띄었던 것은 YG 플러스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저희 이제 편입된 그런 투자 포인트나 다양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상방이 좀 제한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포트를 좀 편입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광명전기는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. 지난주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여전히 좀 관심권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차단기 개폐기와 원자력 전기 설비를 좀 담당하고 있고 한수원에 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서 충분히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최근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하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200일선이라는 장기 평선에 대한 저항대가 좀 존재는 하고 있으나 최근 거래량을 동반한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3,000원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광명전기를 좀 단기 시세 관점에서도 여전히 좀 공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신규 편입한 종목으로는 YG 플러스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음원 유통 서비스와 MD 제작,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가수들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IP를 활용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주와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주의 섹터로 같이 좀 맞물려 있어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2021년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고 4분기에 88억 원이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179%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현재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 주가가 좀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 좀 나온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네이버의 라인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NFT를 활용한 지금 다양한 IP를 활용한 NFT에 대한 개발을 좀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이 점도 좀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